책을 읽는 당신이 별처럼 빛나길. 안녕하세요, 책별님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읽어드릴 책은 나의 월급 독립 프로젝트입니다. 3년 만에 30억 벌고 퇴사한 슈퍼개미의 실전 주식 투자 생중계. 이 땅의 월급 노예들에게 단타를 권한다. 지은이 유몽민, 출판사 리더스북. 그럼 시작할게요. 지은이 유몽민. 1978년 서울에서 태어나 삼수 끝에 들어간 대학에서는 법학을 전공했다. 서른 중반에야 고시 공부를 포기하고 계약직 아르바이트로 늦은 사회생활을 시작했다. 그러나 벌이의 한계는 명확했다. 직장인에게 가장 손쉬워 보이는 주식으로 재테크를 시작했지만 몇 차례 쪽박을 차고 나서 손을 털었다. 그러나 결국 다시 돌아왔다. 2015년 여유자금 480만 원을 긁어모아 본격적으로 공부하며 투자를 시작. 3년 남짓 만에 30억 원을 돌파하며 6만 퍼센트 수익률을 기록한다. 1년의 파라를 야근하면서도 오로지 단타로 이뤄낸 성적이다. 인터넷 신문 게임 조선 기자, 게임 회사 4시 33분 홍보팀장, 하이 브라더스 코리아 IR 실장을 거쳐 월급에서 완전히 독립한 지금도 여전히 하고 싶은 일을 열심히 하며 눈코 뜰새 없이 지낸다. 경제 플랫폼 사이다 경제의 최대 주주로 인공지능 엔진 스타트업 플리처스의 공동 설립자로 참여하고 있다. 이 책에서는 저자가 하루 12시간씩 일하면서도 어떻게 월급 독립에 성공할 수 있었는지 그 생생한 스토리와 투자 원칙이 고스란히 담겼다. 프롤로그. 사람이라면 알겠지만 소위 물리는 주식은 90% 이상이 가치주입니다. 물린다는 건 매수한 종목이 손실 상태라 팔지 못하고 계속 보유하는 것을 지칭합니다. 스스로 해당 종목이 내재 가치에 도달하지 않았다고 평가하고 기다리다가 아차하는 사이에 물리고 비자발적 장기 투자를 하게 되는 거죠. 버티면 결국 수익을 보지 않느냐고요? 평범한 직장인이 그러기란 쉽지 않습니다. 매일 계좌 들여다보며 한숨 짓죠. 또 대부분 여윳돈이 없기 때문에 급전이 필요할 때는 못 버티고 팔았다가 시세 분출할 때는 손가락만 빨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가치주를 거래하고 있는데도 수익을 못 내는 가치주의 함정입니다. 주식시장에서 돈 버는 자와 못 버는 자의 차이는 바로 관점의 차이에 있습니다. 직장인 재테크나 주식 차트, 기술적 분석 등에 관한 책은 시중에 얼마든지 많습니다. 투자 관점에 관한 책들도 많죠. 저는 이 책에서 몇 가지를 차별화하고자 했습니다. 첫째, 철저히 직장인 단기 투자자의 관점에서 집필했습니다. 대부분의 주식 투자서들은 단기, 중기, 장기 투자에 대한 모든 것을 담으려고 하다 보니 양만 방대해지고 마치 수학의 정석처럼 끝까지 읽지 못하는 책이 되기 십상입니다. 투자자의 관점은 오로지 하나입니다. 수익. 단기 투자자의 관점에서 수익을 거둘 수 있는데 필요한 정보만 담으려 했습니다. 둘째, 방법보다는 태도에 집중합니다. 재무제표나 차트, 기술적 분석에 관한 내용은 최소화했습니다. 그런 책이 필요 없어서가 아니라 시중에 이미 많아서입니다. 제대로 주식을 해보려 한다면 나름대로 공부를 많이 해야 합니다. 직장인이 투자에 임하는 자세와 기초 체력 쌓는 길을 제시하는데 이 책의 역할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역할은 많은 직장인 투자자가 투자에 실패하고 귀한 돈을 잃게 되는 이유, 바로 잘못된 고정관념을 바로잡는 일입니다. 셋째, 실제 제가 경험한 것만으로 이야기합니다. 기존 주식 관련 책들을 보면 대부분 이론에 치중해 있고 사례 중심의 설명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솔직히
선문답 같은 경우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실제로 어떻게 매매했는지 세세하게 과정과 계좌를 공개하면서 생중계처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 책은 주식을 도박이라고 여기는 것을 비롯해 주식에 관한 여러 잘못된 고정관념을 하나씩 깨나갑니다. 그러면서 뉴스나 공시처럼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지식을 수익으로 연결시키는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대부분은 당일에서 최대 5일 내에 승부를 내는 종목을 찾고 매매하는 방법을 다룹니다. 주식 투자에 관해 제가 진리처럼 여기는 명언이 하나 있습니다. 저 역시 수많은 실패 후 이 말의 진정한 가치를 깨달았더랬죠. 모두가 아는 호재는 악재고 모두가 아는 악재는 호재다. 이는 고정관념을 빚은 멋진 말입니다. 이 말을 체득하도록 돕는다면 이 책은 소임을 다한 것이라 해도 틀리지 않을 겁니다. 파트 1. 월급 노예들에게 단타를 권한다. 주식을 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곧 자기 인생에 변동성을 주는 일입니다. 월급은 안정적이죠. 변동성이 매우 낮습니다. 금리로 따지자면 연 2% 고정금리의 느낌일 것입니다. 하지만 주식은 하루에도 크게는 플러스 30%에서 마이너스 30%까지 오르내립니다. 매우 큰 변동성을 가지고 있죠. 매력적입니다. 매력적인 만큼 리스크가 있습니다. 즉, 변동성이란 리스크와 같은 말입니다. 처음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주가가 올라 한순간 계좌의 돈이 늘어나는 것을 보면서 이미 성공한 투자자로서 강남의 아파트나 빌딩을 소유한 자기 모습을 떠올리며 행복해합니다. 계좌에 돈이 늘어나는 것에 비례해 자신감이 올라가죠. 반대로 주식이 떨어지면 커다란 좌절감을 맛보게 됩니다. 조급함과 공포가 시선을 가리면 주식시장을 제대로 볼 리 없습니다. 무리함과 동시에 수익률은 급속도로 곤두박질합니다. 엄청난 내상을 입고 역시 주식은 도박이라는 고정관념을 수긍하며 주식시장을 떠나죠. 주가가 오르면 의기양양하고 떨어지면 의기소침해집니다. 인생에 변동성이 주어진 것이죠. 이 변동성에 익숙해진 후에야 비로소 돈이 벌리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적은 돈으로 시작해서 이와 같은 변동성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반드시 작은 변동성부터 몸에 익혀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첫걸음은 조급함을 없애는 태도를 습득하는 일입니다. 제가 주식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첫 해인 2015년 계좌를 보면 수익률 3,160%보다 중요한 것은 회전율입니다. 29.9만%입니다. 소액으로 엄청 잦은 거래를 했음을 보여주는 수치입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많게는 10여 차례 사고 팔며 수익을 늘려간 것입니다. 결과적으로는 플러스지만 저 가운데 얼마나 많은 마이너스와 손절이 있었겠습니까? 애초에 투자액이 작아서 어쩔 수 없는 측면도 있었지만 주식 시장에 대한 감을 익히고 대응력을 기르려면 실전 경험을 최대한 많이 쌓는 것밖에 답이 없습니다. 저는 단 하루도 기초 체력 훈련과 스트레칭을 거르지 않는 운동선수처럼 주식에 임했습니다. 전력 질주해야 할 때 쓸 근육을 키우고 단련하기 위해서요. 하루 1시간만 확보하라. 직장인들의 가장 큰 고민 하나가 근무 시간에는 주식을 들여다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직장인이 전업 투자를 꿈꾸고요. 어쩔 수 없이 장기 투자를 옹호하지요. 하지만 직장을 다니면서 수익을 못 내는 사람이 전업 투자를 한다고 수익을 낼 확률은 제로에 수렴한다고 감히 조언드립니다. 제가 하루 12시간 넘게 일하면서도 어떻게 주식을 했는지 소개하겠습니다. 이 방법은 특수하다면 특수하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아무래도 잔고에 주식이 있으면 계속 들여다보게 되고 신경 쓰여 일에 집중하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가급적 하루 매집, 1일 오전 매도, 사이클로 가려고 하죠. 혹 1일 매도를 못하더라도 다음 날이나 적어도 오후 거래일 안으로 팔 기회가 있을 만한 종목을 고르고 있습니다. 저는 보통 아침 8시까지 출근해서 간단히 종목 살펴보고 거래가 제일 많이 몰리는 시간대인 오전 10시까지는 주식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주식 시장이 가장 활발한 시간은 장이 개시하는 오전 9시부터 오전 10시까지이며 장 종료 30분 전인 오후 2시 50분부터 오후 3시 20분까지입니다. 가장 많이 일어나는 시간은 오전 9시부터 10시까지입니다. 이 말을 뒤집어 생각해보면 직장인이나 전업투자자나 가장 집중해서 모니터를 봐야 할 시간은 하루에 단 1시간, 바로 오전 9시부터 10시까지라는 이야기입니다. 10시까지가 어렵다면 최소한 오전 9시 30분까지 30분이라도 주식에 집중할 수 있다면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저도 거의 그렇게 했고요. 주식에서 수익을 내려면 이 시간만큼은 꼭 확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어렵다면 차라리 주식 안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누누이 말하지만 주식은 대응이 가장 중요한데요. 거래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이 시간에 거래를 못하면 크게 불리해질 뿐 아니라 매수해 둔 것을 제 타이밍에 못 팔아 큰 손실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하고 싶다면 스윙이나 장투로 하셔야 하고요. 단타는 절대로 안 됩니다. 파트 2. 지식을 수익으로 연결하기. 단타든 스윙이든 장투든 주식에 투자해서 돈을 벌려면 기본적인 기업 분석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폭탄을 맞지 않을 최소한의 안전장치이기 때문이죠. 기업 분석은 어떻게 보면 장기 투자보다 단기 투자자에게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기업이 부실할수록 세력의 타깃이 되기 쉽고 차트만 보는 투자자들을 현혹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차트만 보고 들어갔다가 다음날 악재가 터져서 매도할 시간도 주지 않고 상장 폐지가 된다면 얼마나 하늘이 무너지는 심정이겠습니까? 단타를 잘하는 사람일수록 현재 시장을 끌고 가는 테마가 무엇인지, 산업 동향은 어떤지, 업종별로 중요한 사건이 뭔지 머릿속에 깨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에는 분기 보고서, 반기 보고서, 사업 보고서를 보고 공부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요령이 생기고 숙달됨에 따라 뉴스만 보고도 흐름을 파악하게 됩니다.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일이지만 결코 배반하지 않는 과정인 만큼 열심히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테마주를 사려면 테마를 예측하는 힘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시장과 국제 정세를 보는 눈을 기를 수 있을까요? 바로 지면 신문 읽기입니다. 지금부터 인터넷이 아닌 지면 신문을 읽기 바랍니다. 제 경우는 매일 밤 귀가하면 뉴스 홈에 들어가 일간지 1면을 모두 다 봅니다. 그리고 다음날은 구독하는 일간지를 펼쳐보고요. 저는 보통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매일경제, 한국경제, 이데일리, 이투데이 정도의 지면신문을 읽습니다. 왜 하필 지면신문일까요? 하루에 쏟아지는 인터넷 기사가 모두 몇 건 정도 될까요? 대략 어림잡아도 10만 건 이상일 겁니다. 인터넷 매체로 등록된 언론사가 1만 곳, 이곳에서 하루 10개만 써도 10만 개입니다. 반면 종이신문은 한정된 지면 탓에 인터넷 기사보다 훨씬 간결하고 핵심만 담도록 편집 기술이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에 수많은 기사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다고 꼽힌 주제들만 지면의 한자리를 차지할 수 있고요. 즉 지면에 담긴 정치 한 꼭지, 경제 한 꼭지, 문화 한 꼭지 등등은 그날 나온 수천 수만 개의 기사들 중 가장 중요한 것들로 선정된다는 말이 됩니다. 이런 지면 신문을 읽으면 모니터로 볼 때와는 달리 생각하는 힘이 길러집니다. 가지런하고 축약된 기사 속에서 행간의 의미를 파악하는 능력이 배양되는 것이죠. 처음에는 1면부터 논설명까지 모두 다 꼼꼼히 읽어보세요. 3개에서 4개의 지면 신문을 읽는데 두어 시간이 훅 지나갈 겁니다. 하지만 익숙해지면
신문 하나 보는데 10에서 20분이면 충분합니다. 제목만 봐도 내용을 파악하는 힘이 길러지기 때문이죠. 파트 3. 실전 투자를 위한 차트 읽기. 꼭 알아야 할 세 가지 지표. 영어 못하는 사람들이 두꺼운 문법책을 사고 자기가 영어를 못하는 이유는 문법을 떼지 못해서라고 생각하죠. 마찬가지로 주식 초짜일수록 이동평균선, RSI 등 생소하면서 이름은 뭔가 있을 법한 여러 보조지표에 관심을 갖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숨어있는 비밀을 알아내야 고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하지만 착각입니다. 주식의 차트에 표시되는 모든 지표는 후행지표이자 보조지표에 불과합니다. 어디까지나 예측을 위한 참고자료에 지나지 않습니다. 차트 분석은 정말 중요합니다. 하지만 차트에 모든 것을 걸면 망합니다. 지금은 이해되지 않을지 몰라도 가장 중요하게 볼 것은 첫째가 거래량, 둘째가 차트, 그리고 마지막이 재료입니다. 저에게 많은 것을 알려주셨고 주식 세계에서 실력으로 인정받는 트레이더인 스승님을 포함해 많은 주식 고수들이 보는 지표는 대부분 두 종류였습니다. 하나는 이동평균선, 또 하나는 거래량. 그 외의 지표를 주력으로 삼는 사람치고 계좌를 공개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전부 입으로만 잘난 척하는 익 고수였습니다. 초짜들을 현혹시키기 위해 제일 좋은 게 처음 들어보는 전문 용어를 쏟아내는 것이죠. 이어서 이것만 익히면 당신도 고수라면서 고액의 회비를 요구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당하지 마세요. 그런 기술적인 부분은 기초 체력을 다진 다음에 곁다리로 공부해도 늦지 않습니다. 기초 체력, 즉 마인드를 제대로 잡는 것이 나중을 위해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지금 서두르지 마세요. 여기까지 제 오디오북 잘 들으셨나요?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책을 구매해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구독은 제가 영상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은 월요일이에요. 월요일에 만나요. 감사합니다.